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게 하며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말씀에 함께해서 순종하는 생활이 이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 장씩 성경을 읽자고 매일매일 읽자고 약속을 했, 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잘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세장 읽는 것조차 힘에 겹고 또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또 논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수 있느냐 또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행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환경이나 또는 이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늘 다짐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매번 역시 또 실패했구나. 역시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또는 익혀야 되는 많은 인격과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을 씻어 주심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낮고 낮은 이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루가 천년 같이 또는 천 년이 하루 같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 몸에 있는 물가피를 다 흘려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누가복음 구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잃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저녁 먹는 중이라고 얘기하셨고 4절에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흔히들 세족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5절에서는. 그리고 수건으로 또그 씻은 다음에 물기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앞에까지 오셨죠.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씻을 수 없노라고. 예수님은 그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몸을 씻어 달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을 모델로 해서 어떤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행사로 이렇게 발을 씻어 주는 그런 행사를 갖는데 이것은 발을 직접적으로 씻어 주라고 하는 교훈보다는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을 이발 씻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적어지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 불신의 시간들에 의해서 믿음은 점점,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불신의 마음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봤습니다. 또는 자기도 속여봤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커지기 보다는 사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는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나 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혼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또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죄인들까지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까지도 끌어안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기 발 씻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될 유다까지 존재했습니다. 유다에게도 떡을 주셨어요. 유다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신 그 모습이 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그 안수를 받았는데요. 느닷없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 형제에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는 기도를 할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때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도 불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 한번 찾아뵙고 용돈 얼마 드리고 여행 좀 보내드리고 그러면 효도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효도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게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사랑할랍니까? 라는 결혼식장의 선서 때에 아무도 아니오라는 대답을 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예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면 왼수가 되지요. 잠시 후면 인간으로 타락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해서 사는 줄 아냐? 정 때문에 살지? 그게 이제 끝까지 가면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끝까지 사랑했노라고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한 가정도 이루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결혼식 주례를 듣다 보니까 얼굴이 이쁜 사람하고 살면 3일이 즐겁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하고 살면 평생 즐겁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나 또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면 언제든지 나는 사랑이 깨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거좀 물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은 발을 씻어 주실 때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이 씻김을 당하기 위해선 의자에 앉아야겠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몸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발을 씻긴 이후에 수건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께서 낮추시고 낮추시고 죄인의 발을 씻어주시는 위치까지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의 집을 가봤습니다. 가자마자 씻고 밥을 먹더니 쇼파에 딱 기댑니다. 큰아들 리모컨. 그러자마자 큰아들이 리모컨을 들고 탁탁 튀어옵니다. 둘째 보고 제때이 제때리 촥 옵니다. 물, 그러면 컵에다가 물을 대량해서 부인이 얼른 달려옵니다. 일편적인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그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내 가정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실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안에서 폭군입니다. 리모컨, 리모컨도 모자라서 7번, 9번, 11번 이러면 뒤에서 이제 누릅니다. 네. 폭군이죠. 아마 웃으셨지만 그런 집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필요하고 뒤따라야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뒤에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진짜 사랑했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민망해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딱하고 안스럽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양의 특징은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눈이 좋아서 멀리 보거나 그럴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빨이 좀 어? 육식을 하는 것처럼 날카롭다든지 또는 음성이요 막. 우렁차다든지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고작 일이나 늑대가 달려오면, 음매하고 주저앉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민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마음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코가 나와서 코, 코를 막습니다. 코가 마르면 이제 막잖아요.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그 숨쉬기 곤란해 하면서 힘들어 하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잠이 잘안 오대요. 네. 사랑 안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마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 결과 없이 살아가는 모습,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민망하게 보도록, 불쌍하게 보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은 글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보인다는 것이 단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든가요?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노라고. 특히 전도집회 기간에 그 기적은 자주 나타나노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피 흘리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는 게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들었던 얘기라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때로는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과거의 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몇년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불일듯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 가운데, 위선된 모습 가운데... 세상에 찌든 때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거짓된 간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나한테 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왜이 세상에 이뤄져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는 겁니다. 왜? 이뤄져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10편 16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개개인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처럼 소중하고 나처럼 귀중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 그 소리 중에서요, 그벨 소리 중에서 많이 나오는 그벨 소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랍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또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역사라고 하는 막간을 꾸미셨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끝나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이라도 역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노니 이 비밀은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가 잠깐 넘어갑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이 방인의 때가 끝나가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잠깐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넘어가지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 3년 반 기간이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습니다. 한 장을 반대로 넘겨 보시면 구장 27절 28절 이것도 같이 읽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계획되어 있는 숫자가 딱 차면 역사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를 왜 꾸미셨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조금 심하다고 하는 말까지 어찌 보면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경지를 성경은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세상 것을 사모해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서 즐거워해도 안 되고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만 사람에게 두시는 목적이 작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테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테니까. 과거에 살아갔던 모습이 그들 눈에는 비쳐져 있습니다. 바르지 못했던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시험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환란이 온다든지 역경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건 당연히 올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와 선생으로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발 씻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교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조차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그 강도조차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조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단점까지, 나의 어리석은 모습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또한 가지는 요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예수님 스스로를 주와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주고 선생님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감정만 있었어요. 야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저는 뭐 교회 다녀보지도 않았고 교회 의식 속에 있어본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친구 따라갔더니 뭐 주대요. 그랬더니 무슨 행사 했던 때인가 봐요. 그때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옆집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 마룻 바닥에서 자고 온 거. 그두 번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 밖에 없어요. 좋다. 그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마음 속에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배우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난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음에 너무 어려워요. 배운 만큼 나와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모든 것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없으니까 이게 안에서 막 충돌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시냐? 그분, 그는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낱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목수 아들로, 육신으로 치면 30년 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구문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26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먹으로 쳤다고 얘기하고 있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요? 침 뱉었다 그러면은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를 겁니다 뒷골로 솟아올라가서 속된 말로 열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만 안 놔두죠 네, 침을 뱉어 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한테 침 뱉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음비 하고 있어도 열 받을 것 같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주음비를 하고 있어도 누가 침을 딱 뱉으면은요 방어막이 깨지고 그냥 화가 솟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냐.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대심을 설명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인자, 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네 개의 복음서를 세 권을 묶었어요 마테, 마가, 누가 세 권을 따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뛰어났어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종의 형체까지 가졌다는 거야. 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는데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색하기를 금하는 것, 사색을 포기한 사람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어떤 깊은 의미를 연구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용해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육체 안에서 녹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송은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저런 썩을 놈, 누가 저놈한테 면허증을 줬냐?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옆에 안 믿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낯이 뜨거워질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인 일이죠. 앞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길래 운전하면서 막 욕했대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는 방향이 비슷하더랍니다.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교회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제 모든 운전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필요한 거지요. 언제든지 잘못된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 것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없던 사람도 없었을 때에 가진 사람을 욕했던 사람도 자기가 갖고 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가 부유하셨다는 얘기죠? 돈이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별장을 수십 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시편 50편에 보면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겠냐? 이건 예수님이 부자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고리 속에서 삽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오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데 낮아지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대요. 왜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독생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실 때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독생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맏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거든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필요하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위험에 계신 높은 곳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 일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뭐하러 앉아 계셔요 그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후에 앉을 자리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많은 영광을 대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건지기 위해서, 화장실에 빠진 자기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거침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부모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마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죠. 문제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셔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추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여줄까요? 말로 설명을 할까요?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인데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자원의 말씀처럼.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은 더 이상 낮아지실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낮아지실 수가 없어요. 우린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가 제천에 있는 어떤 할머니 상담을 한번 하는데요. 할머니 미워해보셨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야겠더니 미워하는 거난 미움 몰라 할머니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잘해주셨나 봐요 그랬더니요 뭐요 잘해주긴 뭘 잘해줘 그래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요 할아버지가 바람을 뭐 무지무지 많이 피셨대요. 뭐 바람도 한두 종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이 바람, 저 바람 해가지고 막 바람을 많이 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람핀 여자를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밥 해놓으라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랬대요. 그러니 이 할머니 가슴이 어떻겠어요뭐 예? 그냥 시커멓게 멍들었겠죠. 아이, 그럼 할머니, 저 할아버지 많이 미워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 그놈의 인간이 미워하게 하니까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해?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 있는데, 많은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집이 전쟁터입니다. 침대는 부서져가지고 버렸고, 의자 성한 거 없고 하여튼 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컴퓨터도 막 수없이 고장이 나고 고장 날 때마다 고쳐놓으면 뭐 계속 고장 납니다 아이들 요즘에 그~ 학교에서 급식에 나오니까 이~ 그~ 수저나 젓가락 이렇게 넣는 통 있잖아요 하여튼 일주일이 멀다고 깨집니다. 신발은 어디다 놓는지 양말은 꼭한 짝씩 벗, 벗어서 어디다 두고 와요. 그 들어오면 꼭한 짝만 씻고 들어와요. 네. 이제 한 번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동시에 세 놈이 아니요. <laughs> 셋이 집안엔 셋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안 그랬어요. 그것도요. 그냥 아니에요가 아닙니다. 액션이 딱 채워져 있어요. 일단 눈동그랗게 뜨고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탁, 액션을 아니에요. 탁 합니다. 그런데 세 놈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해주면 나도 좋게 해주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자기를 나쁘게 대해주는 사람조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겸손의 마음을. 자,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건 자동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해꼬질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좋게 해 주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빌립보스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에게 남을 낮게 여기고, 이낮 자가 밑에 지 옷이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밑에 두라. 그 얘기 절대 아니죠. 시 옷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존재로, 나보다 높은 존재로,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멸시하는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님이 그 능력이나 영광으로 따지면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로지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걸다 버렸잖아요. 하늘의 영광조차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 부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달랑 오신 겁니다. 그것도 왕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능력 있는 집안, 뛰어난 집안이 아니지요. 목수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 천한 직업이랍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의 아들로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런 모습을 익혀야 될 거예요. 반복은 습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됐을 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되니까 습관이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니까 인격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될 만하다가 어떤 때는 또안 돼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 가운데 쌓여 가지고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안 됐다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익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얘기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모친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되거들랑 우리 두 아들 양쪽에 앉혀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마신다고 얘기했죠. 왜? 이거 한잔 하자는 줄 알고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일단 마시자고 하니까 마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두 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뭐죠? 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은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낮아져라 천국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거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오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서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까지였냐? 세례 요한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까지도 받을 수가 없었어. 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요. 왜냐면 하 대제사장들이나 와 가지고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한 말을 너희한테 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쏜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때 그들은 말을 안 합니다. 왜요? 하늘로서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데 안 받아들인 게 책망이 될 테고, 사람에게서다. 그러면 백성들이 사람을 선지자로,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까지, 세례 요한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영혼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만 친하다는 겁니다. 그런 강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린 뛰어나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막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와 가지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만들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뛰어나거든요. 높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헤로당이 놀랍니다. 그래서 율법사들 부르잖아요. 대제사장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대답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가서에 기록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은 얘기했지만 가서 직접 경배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은 낮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하고 혹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약한 자, 그리고 뛰어나지 못한 자들 짓밟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아니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님이 역사하시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나 보내신 일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반대지요. 자, 우리는 결과를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목적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건강했을 때에는요, 열심히 일을 했을 때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은요, 점점 시름시름 해가지고 병약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인생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10년 후에 집을 한채 사겠다. 그 사람은 돈을 쓰는데 틀립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생기면 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0년 후에 집을 한채 준비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가 수요일날 왔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왔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어떤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정체 또는 퇴보를 얘기합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세상이나 여건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 한 장을 보기 위해서도 마음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책은 넘기지만, 글씨는 읽지만,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속곡은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성경책은 보면 튕겨 나오죠? 연속곡처럼 이 성경이 친밀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꼭그 아슬아슬할 때딱 끝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요 아주 지루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회를 기다릴 것도 없어요. 예, 언제 다시 방송될지 모르니까 예. 신앙적인 목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설교하는 사람만 어떤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어, 전도 집회나 이런 걸 해보면은요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증거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말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과거보다 훨씬 강팍해져 있습니다. 마치 양파처럼요. 백견해도 백견해도 속을 알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야, 이런 말씀 못 들어서 이런 말씀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만큼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듣고 끝나고 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셔요? 그러면은요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을 생각해 봤냐면요 전도서에 보면 이, 나시나 철 연장 있잖아요. 무딘 상태로 작업을 하면 힘이 더 들죠. 아, 이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채워야 되지만 성결, 이 신앙적인 능력이 점점 커져야 되겠구나. 말은 동일한 말이 돼그 가운데 역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을 시대가 아니죠.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지난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그 아래까지 길이가 거, 먼데요. 그밤에 혼자 그냥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한분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밑에까지 불러가지고요, 차 타고 가셨어요. 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정말 더 강해져야 되는 시기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밝아야 되는 것처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함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겁니까? 상담을 할때 어떤 때는 정말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참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막 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막다 예? 얘기를 해주고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해 주고 막 얘기해 주고 끝까지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는 어떤 문제 그런 분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한다. 예수님이 내죄 용서한 거 인정한다. 영원히 용서한 거 인정한다. 근데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리고 가는 분이 한분 있었어요. 그뒤 그, 그분 뒤통수 쳐다보는데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참 슬퍼지더라고요 응? 야 이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깨부실 거냐 응? 조리 있게 설명한다고 될 거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될 거냐 지식적인 전달을 해서 될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레미야 기록한 것처럼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안 쓰시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은 안 쓰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내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에게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더 이상 없는 때가 올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순환을 받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태만하다면,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만큼이나 들어와 있느냐? 과연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얼만큼이나 있느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또는 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도 어부도 쓰임을 받았잖아요. 뛰어난 왕도 쓰임을 받았지만, 뛰어난 학자도 쓰임을 받았지만, 아주 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쓰임을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는 내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에서 멀어져 간다면 자신만의 손일까요? 어떻습니까? 나만의 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익혀야 돼요. 낙이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어미도 있었잖아요. 근데 새끼를 타셨거든요. 낙이는 겸손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겸손 중에서도 멍해를 매지 않은 그 새끼를 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 우리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의 겸손이 얼만큼 있냐. 우리 낮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낮아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는 쉽지만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를 높여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눈물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주님 얘기하셔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 너희는 다 형제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왜? 선생된 자가 더 많이 책망을 받을 테니까. 우린 높아지길 원하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우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높아진 높아진 사람이 대접을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낮은 자야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낮은 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곧큰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마음 속에, 마치 돌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좀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한테 내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침 삼킬 동안 지키십니다.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발걸음 숫자까지 다 세십니다.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살피시고 언제든지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점점 그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사건은 그냥 발 씻어주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크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 서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큰 나무가 바람잘날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 같습니다. 한 가족에서 한 가족끼리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재산 분배 때문에 막 등이 갈라 섰 버렸어요. 네하고 나하고 이제 형제 아니다. 네. 갈라 섰 버렸어요. 막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드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 주드냐?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 해 주드냐? 대부분 그렇지 않죠? 어찌하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 가운데에서 많은 아픔의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 듣지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 염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당한 아픔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받은 아픔과 슬픔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방망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사랑하라고, 참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피차 사랑하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걸 먼저 알립니다. 무조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점점, 점점 나아져야 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한을 담아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야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이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간증 많이 하죠? 야, 여긴 정말 다르다고. 이번에도 장례식을 저희 치르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집안 식구들보다도 더 하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 교회 정말, 내가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 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할수 없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려준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야 정말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들 우리는 많이 듣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죄인들 다 심판한다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셨으면요 우린 다 도망갔을 거예요.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더욱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걸 느낍니다. 점점, 점점 더 커진다는 걸 느껴요. 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어떤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나의 모든 부분을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겪길로 가는 것도 아셨는데 그것도 안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또 형제 자매와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한 겁니까?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은 겁니다. 앞에 것이 크고 뒤에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버려주신 것처럼 아껴주시고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자매들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미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야고보스 5장에 보면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얘기는 원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왜 성경에다가 누누이 써 놓겠어요. 특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까지 써 놓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시시콜콜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써 놓으셨어요. 왜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사도행전 20장에 경고합니다. 내가 떠나간 후에 두 가지 일이 너희에게 다가올 텐데 하나는 흉악한 일이 다가올 거다. 또 하나는 너희 중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외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결속이 잘 돼요. 그건 뭐 문제 안 됩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단결력이 생겨요. 문제는 그 단결력이 깨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적인 갈등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건 하나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는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유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누가 그 힘을 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오래돼서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그 아시나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오래됐어요. 그 윤복시,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인데 오래된 노래예요. 전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노래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저 같은 음치는 따라하기도 어렵지만 예, 가사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내 옆에 있겠냐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위로해주겠냐 하는 거야. 그못 들어보셨던가요? 내가 만약 뭐 이런 건데. <웃음> <웃음> 예, 맨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게요, 그, 말로 이제 가사를 읽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우당탕퉁탕 하고 끝나죠. 예.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서 저는 다요. 예?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힘들 때, 신앙적인 무게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누가 내 팔을 잡아줄 것이며 누가 나를 안아줄 거냐. 신앙적인 잘못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받은 상처 누가 감싸줄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로 형제 자매가 된그 우리 스스로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 줄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예, 네, 여러분. 그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주셨다는 건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소중한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건 금방 깨질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깨끗한 것은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을 가졌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서로 아껴줘야 됨을 서로 받아주어야 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됨을 우리는 그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비단 지식적인 부분으로 또는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익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더 해야 되는 일이 크고 엄중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또는 하나라도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